오늘 LA 카운티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8,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보건국은 올해 안에 2만 명을 돌파할 걸로 예상된다며 백신 접종을 서둘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한인사회의 온정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십시일반 나눔의 마음과 장례 비용까지 기부하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렌트비로 LA 지역의 주거 형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하숙집을 선택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남가주가 2주 만에 다시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렌지 카운티 해안가 지역에 홍수주의보도 발령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가 39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이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무려 5.7%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영감을 얻으십시오. JD 파워가 실내도 1위 브랜드로 선정한 기아의 고성능 SUV나 스포티한 세단과 함께라면 겨울도 문제없습니다. 매주 입고되는 신차 가운데 마음에 드는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폭한에도 끄떡없는 든든한 모델로 겨울을 지배하십시오. 일부 모델은 최장 60개월까지 연이율 1.9%로 장만하실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8,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연말 모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3일 이빅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연말을 맞아 훈훈한 한인사회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팬데믹 속에서 맞는 벌써 두 번째 연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한인사회의 온정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십시일반 나눔의 마음과 장례비용까지 기부하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 속에서 벌써 두 번째 찾아온 연말 시즌. 올해 연말도 어김없이 한인타운 곳곳에는 구세군 자선남비가 등장했습니다. 지나가다 다시 돌아서 기부하는 한인은 물론 장볼돈을 쪼개 십시일반 나눔을 실천하는 손길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유, 다들 어렵게 하시니까 좀 도와드리고 싶고 그래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이 코로나도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서로 힘든데 그냥 좋은 일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교인이니까. 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네. 어려움 속에서도 한인 사회의 온정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지난해 모금 액수보다는 못 미치고 있지만 소액 기부자들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 더 많이 내고 싶은데 돈이 지금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비도 오고 그러는데 저기 또 좀 가득 타고 그래서 가득 차는 것만큼 비 오는 것만큼 사랑도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구세군에는 70대 한인 여성이 찾아와 자신의 장례 비용을 모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이 이제 혼자 오래 살아오시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건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산 사람을 위해서 좀 사용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선뜻 기부하고 그렇게 기부하고자 갖고 오셨다고.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 어려운 이웃을 돕는 한인사회 나눔의 온정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남가주 연방법원에 최초로 한인 여성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진숙 오타 씨입니다. 오타 씨는 샌디에고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예일대와 뉴욕대 로스쿨을 졸업한 진숙 오타 씨는 지난 2002년 가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캘리포니아주 검찰에서 소비자 보호 전문 검사로 활약해왔습니다. 연방판사는 하원의 탄핵 없이 해임될 수 없는 종신직입니다. 네, 요즘 LA 지역 아파트 렌트비 정말 부담스럽죠. 높은 렌트비가 주거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숙집으로 한인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하숙집은 100여 곳. 하지만 하숙집을 원하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아파트 가격 때문에 저렴한 하숙을 선택하는 한인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방을 조그맣게 쪼개서 여러 개 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있을 수 있게끔 이렇게 렌트를 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네. LA 한인타운에서 원베드 아파트 가격은 평균 $2,800 선. 하숙의 경우 방 한 개를 기준으로
700에서 1000달러 선으로 아파트와 비교해 가격이 3분의 1인 셈입니다. 기존에는 학생과 여행객들이 하숙집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하숙집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LA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더구나 하숙은 유틸리티와 와이파이까지 하숙비에 포함하고 있어 매우 저렴합니다. 하숙을 선호하는 연령대도 매우 낮아졌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 층도 비싼 아파트보다 저렴한 주거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 1년 계약 안 해도 되고 뒷바직도 그렇게 몇 달치씩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이런 쪽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 높은 렌트가 우리 주거 형태에 변화를 주면서 서민들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미국의 물가지표가 39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달 개인 소비지출이 전달 대비 0.6%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무려 5.7%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82년 이후 가장 빠른 증가폭입니다. 개인 소비지출 지수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추이를 관찰할 때 가장 참고하는 물가지표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기대가 살아나며 상승했습니다. 다우조스는 전장보다 0.55% 오른 35,95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종각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62% 상승한 4,72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이자이어 머스크의 알약 치료제도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욕 증시를 비롯한 뉴욕의 금융시장은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휴장합니다. 네, 오늘 하루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겨울 폭풍은 다음 주까지 계속됩니다. 전용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겨울 폭풍이 남가주를 휩쓸면서 홍수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전역이 2주 만에 다시 찾아온 겨울 폭풍의 영향권에 들었다며 많은 비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는 해안과 내륙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저녁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 오전까지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일부 산악지역의 강우량은 최소 3인치에서 최고 6인치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때는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아침까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많은 양의 비와 눈은 물론 강풍까지 예상되면서 안전운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일 예상 기온은 50도 중반에서 60도 초반 사이로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엔젤레스 국기림은 겨울 폭풍이 몰아치는 이번 주말 기간 안전사고 방지 차원으로 일부 구간이 폐쇄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한인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한국어 교재가 LA 통합교육구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지능재단이 제작한 교재 에픽코리안입니다. 이에 따라 LAUSD 산하 학교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반에서 에픽코리안 책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LAUSD가 한국어 교과서를 정식으로 승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모임이 많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와 LA경찰국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CHP와 LAPD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저녁부터 26일 밤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음주와 약물운전 같은 강력한 교통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차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지난해에 비해 28%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더욱더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얼마 전 켄터키주에서 강력한 토네이도로 100명 가까이 숨진 가운데 지하실 욕조 안으로 대피시켰던 아기 두 명이 바람에 날아가고도 무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기적 같았던 구조 순간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어지럽게 흩어진 잔해들을 수색하던 경찰들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In the bathtub. Hang on. 겹겹이 쌓인 담요를 차례차례 들춰보니 아기가 맞습니다.
Hey baby. Hi. Oh my god. Oh my god. 그제서야 울음을 터뜨린 아기를 안고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사이 다른 동료들이 곁에 누워있던 생후 3개월 동생을 마저 구조합니다. 현지 시간 지난 10일 미 중부를 덮친 최악의 토네이도는 92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회오리 바람에 통째로 날아간 욕조통 속 두 아기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한 건 모두의 간절한 바람과 신속한 수색 덕분이었습니다. The grandmother took in, you know, placing the blankets and the pillows, all of that stuff around those kids. I think that may have been, you know, what made the difference. 동생은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두 아기 모두 큰 부상 없이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Both of them are okay. Oh, praise God, Lord Jesus. I love Oh, thank you, Jesus. SBS 김영아입니다. 러시아의 바로 옆 유럽의 동쪽에 위치한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추진하며 나토 세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자 러시아가 그 접경 지역에 10만 명 넘는 병력을 배치하며 침공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김용철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 5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러시아로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할 경우 상응하는 군사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지대 병력 10만 명을 집결시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 중단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안보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강력한 경제 제재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고 4만 명에 이르는 나토 신속 대응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1일부터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보내는 주요 가스관 가운데 하나의 가동도 중단했습니다. 천연가스 사용량의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유럽의 가스값은 30%나 급등했습니다. 가스관을 운영하는 러시아 국영기업 가스프롬은 주문이 줄어들어 공급을 줄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유럽을 압박하기 위한 러시아의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서방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군사적으로 병합한 것과 같은 사태가 재현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김영철입니다. 네,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8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바바라 포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안에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며 서둘러 백신을 접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가 9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카운티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8,633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보다 2,124명 늘어 33% 급증한 수치입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률도 일주일 전보다 3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바바라 페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안에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따른 연말 모임으로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되도록 대규모 연말 모임을 피하고 철저한 방역수칙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부스터샷은 변이 예방에 큰 효과를 나타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에서 부스터샷을 접종하기 위해 대기자 명단이 있어 신속히 예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파이자에 이어 머크사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서 제한적인 사용만 허용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서 특파원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MSD가 개발한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몰루피라비르의 사용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에 이어 두 번째 코로나19 치료 알약을 승인한 겁니다. 그러나 MSD 치료제는
화이자 치료제에 비해 약효가 크게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위험군 감염자의 입원 및 사망률을 낮추는 비율이 30% 정도로 화이자 치료제에 비해 3분의 1 수준입니다. 또 선천적 결손증 등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FDA는 약 복용 후엔 남녀 모두 일정 기간 피임해야 한다고 경고했고 18세 이하 환자에는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고위험군 등에도 다른 치료제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12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승인된 화이자 치료제는 미각 저하와 설사, 고혈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작용만 보고됐습니다. 백악관은 화이자 치료제 1,000만 회분을 확보했고 내년 1월에 26만 회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s quickly as Pfizer gets the pills manufactured and delivered, we will immediately provide them to states. 화이자 치료제는 제조 기간만 9개월 정도가 걸리는 걸로 알려져 공급 초기 물량 확보를 놓고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또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은 셀 수 있어도 치명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입원율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에서 추가로 나왔습니다. 장웅경 기자입니다. 실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영국 런던 거리에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 9,789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망자도 147명에 달하는데 지난주 영국의 코로나19 감염자는 45명 중 한 명꼴로 추정됩니다. 프랑스에서도 처음으로 9만 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속에 지난 4월 기록한 하루 확진자 기록 8만 4천여 명을 8개월 만에 넘어선 겁니다. Les chiffres d'aujourd'hui ne sont pas bons. Ils sont même les pires chiffres enregistrés en termes de contamination depuis le début de la pandémie. Ce sont de mémoire 88 000 cas positifs qui ont été enregistrés. 이런 가운데 영국 보건안전청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입원 확률이 기존 델타 변이보다 50에서 70%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미크론 감염자는 응급실에 갈 확률도 31에서 45% 적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막는 부스터샷의 효과는 10주 후에 15에서 25% 떨어지며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보건안전청은 다만 영국의 확진자 수가 많아서 입원율이 낮다고 해도 중증이 되는 사람 숫자가 상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렌트비 5만 달러짜리 집에 산다고 그래서 화제입니다. 고현준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실제로는 호화 저택에 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6월 자신이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시설이 있는 보카치카에 6천만 원짜리 집에 산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로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호화 저택에 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강변에 위치한 이 집은 실외 수영장과 개인용 보트 정박소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8년 1,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3억 원에 팔려서 당시 오스틴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집의 소유주는 머스크의 친구이자 억만장자인 켄 하워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워리가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 올해 초 테슬라 본사를 오스틴으로 옮긴 머스크에게 빌려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재산 논란이 불거지자 집을 소유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이런 발언과는 달리 최근에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이 외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워볼 1등 당첨자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4억 달러를 거머쥘 행운의 당첨자는 크리스마스 저녁 결정될 전망입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파워볼 복권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은 어제 저녁 파워볼 복권 추첨을 진행한 결과 1등 당첨 복권이 판매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파워볼 복권 추첨은 크리스마스인 토요일 저녁이고 1등 당첨금 액수는 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응급치료센터 CTMD가 시 전역 13곳의 운영을 임시 중단합니다. CTMD는 코로나 검사를 위한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진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뉴욕 시내 지점 13곳을 포함해 뉴저지의 3곳, 롱아일랜드 2곳, 웨체스터 카운티 2곳 등의 운영을 임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공립학교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주 하원은 초중고 공립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모피 주지사가 최종 서명하게 되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교육을 의무화하는 주가 됩니다. 연방학자금 상환유예가 내년 1월 31일에서 5월 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학자금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자금 상환유예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해 5월 1일까지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4,100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프레시 익스프레스와 돌프레시 포장 샐러드 제품이 리콜됐습니다. 프레시 익스프레스사는 스트리무드 시설에서 생산돼 배포된 225개의 샐러드 제품을, 돌사는 180개의 샐러드 제품을 리스테레아균 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네, 크리스마스 연휴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각종 모임도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